네, 프로축구 대구 FC가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이사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서 축구 팬들의 실망이 큽니다. 서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된 오늘 이사회. 강등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철저한 반성과 함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내년 시즌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운영 방안과 신인 감독 선임과 같은 중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이사진의 사의 표명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결론에 그쳤습니다. 축구 전문가, 또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 또 우리 구단주이신 시, 또 이사 중에 몇 분,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거기에서 최소인원을 가지고 빠르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해야만이. 다른 구단들이 발 빠르게 다가오는 시즌을 준비하는 사이 혼란에 빠진 대구 FC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또다시 미뤄진 상황. 비대위 인원 구성이나 의사 구조와 같은 부분도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대구 FC의 내일에 대한 우려는 한층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